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생초보 탈출기 16회. 손실을 50% 봤을 때 만에는 몇 프로를 해야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방송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20일 깨는 듯 했으나 재빨리 다시 20일 안착하고 난 다음에 신고가 이틀 연속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제법 강하게 좀 가주면 좋은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으나 기관이 또 저번 주말에 매수를 하려던 이틀간 매수를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다시 이렇게 20일 위를 안착시키고 난 이후에 기관은 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도 소폭 매수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고점대에서 크게 치고 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저번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로 강하게 가려면 목요일, 금요일처럼, 저번 목요일, 금요일처럼, 이렇게 양대, 매수, 메이저가,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야만, 상단 돌파 강하게 나올 것이다 했는데, 자, 기관이 또 매도가 있어서 강하게는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도, 자, 장대 음봉 이후에, 조정받았으나 20일에 지지를 받으면서 또 재빨리 안착시키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뭐 소폭 매수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 쉬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 200억대, 300억대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 밑으로 다시 조정받지 않고 지금 다시 상승 시도 를 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러한 고점 부위에서 강하게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동반되는 것을 보고 같이 시장에 강하게 동참해도 동참하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 한쪽이 매도가 나온다든지, 제법 강한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으면 신고가 계속하기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장 중간중간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 잘 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옵션 포지션은 저번 주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코스피, 이것을 3개월 정도 돌리면요. 너무 짧은 기간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쭉 사주고 있으니까 지수도 같이 상승하고요. 자, 기관이 자꾸 던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사주고 있으니 상승 중이고요. 기관은 또 던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하방으로 제법 잡아놓던 것을 환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큰 포지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약한 매도 포지션입니다. 자, 그리고 콜옵션은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 풋옵션, 외국인이 매수, 그 다음에 기관도 매수. 자, 이것을 종합해 보자면,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많은 현물들을 사놓았기 때문에 선물과 옵션의 합성 포지션으로는 하방적으로 해칭을 좀 걸어 놓은 듯 합니다. 자, 주식을 많이 사뒀는데 하락하게 되면 위험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 회피로 하락 시에 수익이 나는 옵션과 선물 포지션을 잡아서 그에 대해서 좀 해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관은 가벼운 양매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선물 옵션 포지션도 한 번씩 중간중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말씀을 해보자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손실이 났을 때 다시 만회하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어떤 제가 폄하나 아니면 그런 그 발언이 아니고 단순하게 제가 설명에 그냥 인용하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제 지인이 NSN이란 종목을 많은 때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계속 연결해 오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신뢰가 많아지겠죠, 높아지겠죠. 자, 만 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7,000원대까지 빠졌고 30% 빠졌다가 반등했으나 다시 밀릴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5,000원 볼 거라 그랬는데 5,100원입니다. 5,000원을 봤죠. 그럼 만 원에서 5,000원까지 빠지면 얼마가 빠졌죠? 네, 5,000원 빠졌죠. 그럼 50% 손실인 겁니다. 여러분, 50% 손실을 만회하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얻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 수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만 원에서 천 원이 빠진 구천 원에서, 구천 원이 가게 되면 10%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회하려면 천 원을 수익을 얻어야 되니, 구천 원에 천 원이면 한 11. 몇 퍼센트 되겠죠? 그러면 이천 원까지 하락했다면 8천 원이죠? 그러면 20% 손실입니다. 그럼 8,000원에서 2,000원을 벌어야 내가 본전이 되는데, 그럼 2,000원을 수익을 얻으려면 몇 퍼센트죠? 네, 그렇습니다. 25%입니다. 자, 일일이 다그 간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자, 하락이,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그 손실금을 만회해야 되는 퍼센테이지는 커지는 겁니다. 50% 손실이 나버리니까 100%의 수익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50%의 손실을 가져온 분이 100%의 수익을 잘 가져올 수 있을까요? 확률이 아주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수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초기에 던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주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판단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 가지고 제가 그 설명들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외국인이 엄청 사고 있어요. 지금 1개월이지만 3개월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180만 주 정도 누적으로 순매수잖아요. 자, 기관도 매수고, 물론 이 종목은 개인도 매수긴 합니다만, 자, 외국인이 제법 이제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도 그렇고, 여기 보셔도 그렇고, 제가 방송을 해놨던 걸 보시면 쭉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 자, 이렇게 3년에 가까운 기간을 하락을 했는데 이것을 돌파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돌파하고 눌리는 이런 지점, 아니면 이 돌파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은 이 지점, 86,000원대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쭉 들고 가시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저항대거든요. 11만원이. 여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예측 매도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선을 크게 깨는 그런 이런 봉에서 차익 실현해도 되고, 더 길게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제가 방송에도 언급했다시피 20일 깨는 이 시점까지는 들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10만원이니까. 15,000원이면 얼마입니까? 한20%좀 됩니까? 20%좀안 되잖아요, 그죠? 자, 단기간에 한두 달여 만에 그렇게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장, 그리고 이것이 끝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지지받을 거기 때문에 95,000원 라인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근처에 오니까 이 추세 상단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돌파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인근에서는 저항으로 역할을 하다가, 자, 95,000원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인근에서 97,000원 초반에서 같이 매수에 동참해도 좋았고, 굳이 동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러한 주식들은 주가의 흐름이 좋다는 거죠.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기관 외국인의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방송에서 상담했던 그 종목들 한번 돌려볼까요? 자, NSN,
여기서 만 원에서 제 지인이 샀다 했고, 7천까지 빠질 수 있다. 반등해봤자 다시 대밀린다. 자, 50% 하락입니다. 자, 시장 반등할 때 하나도 반등을 못했어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리고 XM. 자, 5,510원에 제 친구가 산 종목입니다. 자, 엄청나게 하락했죠. 자, 반등했으나 아직까지 별 상단으로 돌려낼 그 조짐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자, 종목 상담할 때 여기 부위에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자, 타이밍이 좀 빠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 다 깨지고 여기서 안 깨지고 위에서 놀아야 정말 좋은 건데, 이렇게 크게 깨고 난 다음에 단기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인근에 사셨다면 수익은 조금 날 수는 있으나, 만약에 올라가다 밀리는 모습 보이면 바로 청산하는 게 좋다 그랬거든요. 청산 안 했다면 손실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축축 치고 가지 못했죠. 자, 그리고 아모레퍼스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근에 사셨다 그랬거든요. 자, 위에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빠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뭐 툭툭툭 치고 가고 있습니까? 저항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틀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 필룩스. 자, 여기 인근에서 사셨거든요. 자, 이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손절하는 게 좋을 것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사이맥스는 제가 좋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인근에서 말씀 주셨는데, 19,000원대에서 한번 사볼 만하겠다. 그리고 주가 매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18,000원, 17,000원 이렇게 매수할 수 있겠다 했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위에서 바로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자, 제가 뭐 제시한 거는 여기 인근이기 때문에 사지 못했긴 했겠지만, 자, 여기서 사도 뭐별 무리 없었겠죠.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니까요. 어떻습니까? 잘 가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하는 종목은 가거든요. 이렇게 정배열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었거든요. 자, 이분 설명할 땐 제가, 기업 분석도 같이 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업 분석. 자, 이렇게 단기 순이익 보이시죠? 단기 순이익. 순이익 증가율,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네요. 이렇게 했거든요. 좋단 말 아니겠습니까? 안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바른손. 자, 여기 인근에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인데, 시장에 완전 소외받고 있는데, 코스닥이 제법 랠리를 했는데, 그냥 옆에서 질질질 기다가 밑으로 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 아예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여전히 못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여기 인근에서 22,500원에서 사셨다 했거든요. 자,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고, 이 지지하려는 이 하단이 깨어졌기 때문에, 장대 음봉으로 깨졌기 때문에 던졌어야 하는데, 산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종목 반등해도 던져야 되고, 밑으로 빠져도 던져야 된다. 그 말씀드렸는데, 뭐, 큰 변동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손실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신고가 가는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웬만한 종목을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하나 비교로 말씀드릴 만한 것이 있거든요. 뭔가 하면요. 자, 같이 하락률이 큰 NSM과 XM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둘다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자, 5,600원에서 여기 4,100원이니까 1,500원 정도 빠졌으니까 이것도 엄청 빠졌죠, 그죠? 물론 반등했습니다만, 이것은 만 원에서 5천까지 빠졌으니까 50%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또 뭔가 차이 나죠? 뭔것 같습니까? 같이 하락폭이 크긴 하나, 하나는 XM이란 종목은 크게 폭락했으나 반등을 해서 그래도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위에서 놀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밑으로 그냥 계속 내리꽂지 않습니까? 이것도 목표치, 하락에 대한 목표치도 설명드렸거든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요. 여기서 만 원에서 7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의 하락폭이 있었죠. 그러니 반등을 하게 되면 8,000원 초반이지 않습니까? 3,000원을 이 밑에 폭을 3,000원을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0원 초반이지 않습니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락 목표만큼 지금 도달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정배열로 완전 돌려낸 상태에서 주가 상승 후에 조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만 상승 추세로 돌려냈기 때문에 그나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급등만 했지 이평선들이 아직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배열이 완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배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돌려내야 정배열인데, 그죠? 확연하게 다르죠. 여기하고, 여기하고는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받을 때, 이러한 정배열에 있는 종목은 그래도 지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배열로 완전 돌려내지 못한 종목은 엄청난 50%의 하락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점이 뭔가? 여러분들, 손실이 났을 때, 아, 내 판단이 틀렸는가 보다. 빨리 인정을 하시고, 손실폭을 크게 키우지 않으시면, 다시 만회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 빠지니까 11% 정도만 내가 만회를 하면 되는데, 점점점 20% 하락했을 때는 25%를 그러니까 손실을 봤다면, 25%를 수익을 얻어야, 만회가 되는 상황이고, 50% 갔을 때는 100%의 수익을 가져와야 된다. 자, 그래서 손실은 짧게, 짧게, 나의 판단이 틀렸다 싶으시면, 인정을 하시고, 빨리빨리 손절을 하셔라.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내가 미련을 부린다고 그 주가가 멈춰주지가 않거든요. 이러한 매수 타이밍이 최고의 최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빠질 때 내가 암만 기다려도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가져오는 겁니다. 50%의 하락을 가져온 거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손실이 50% 나면 수익으로 돌려내려면 몇 퍼센트를 벌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장세 아직까지 완전 안심하기는 힘든 장세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강한 동반 매수세가 수반이 되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더욱더 성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